top K-pop musicians were selected by 10 experts in various fields that represent the Korean music industry. Let's find out more about one of these top musicians right now.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 모른 척하는 네 모습에 난 또 좌절했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너와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수 장재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The rising singer-songwriter with a unique voice and exceptional musicality. Let's find out more about Jang Jae-in, who is back with a song that's perfect for listening at night. Guitar를 들고 선 무대가 길거리였어요. 그때 자퇴를 하고 아 노래를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해서 길거리 공연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해도 그때 마음이 너무 잘 생각나고 더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길거리 공연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즐겁게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방송, 라디오, 뭐 공연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부한 날 따위 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정말 모르겠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번에 새로 돌아온 곡은 여름밤이라는 곡인데요. EP 앨범 전체가 다 여름 곡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곡 중에서 가장 처음 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쓴 여름밤이란 곡인데요.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막 서울에 상경했었어요. 그때 그 설레고 풋풋하고 순수하던 마음 많이 담긴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차량 차가 있어요. 조명이 내리쬐는데 시골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세니까 벌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자전거를 세게 밟고 가니까 노래 립싱크 하는데 입으로 벌레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고 바람 이렇게 타고 들어오고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촬영하다가 촬영 조명 꺼지면 막 이렇게 EP 앨범이 나오기 전에 낸 싱글이 그대는 철이 없네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이 곡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곡 가사를 너무 사랑해요.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곡이고 제가 지금까지 찍은 뮤직비디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뮤직비디오예요. 스토리랑 컨셉을 다행히 제가 짠 대로 해주셨어요. 그런 곰팡이 진 다락방에서 오래된 권태기의 남녀가 있는 이런 뮤직비디오였는데 너무 재밌게 나오고 너무 키치하고요. 가사도 정말 재밌고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김지수 오빠와 함께 했는데요. 김지수 오빠는 이제 슈퍼스타 K 때 저랑 신데렐라라는 곡을 편곡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같이 받게 된 그런 좋은 오빠인데요. 이번에도 같이 맞췄습니다. 호흡을. 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나 하트를 썼어 방금. 그쵸?
그러게라 했어. 그러게. 그러게 하트리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 밤 내게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 널 향한 마음이 빨강. 편의점에서 과자를 고르면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라는 연기를 이제 드랙이 오셨어요. 감독님이 제이나 이 과자들 들고 카메라 앞에서 애교도 떨고 볼도 부풀리고 입술도 내밀고 하라고.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정말 그게 가장 아 큰일이다 이런 네, 걱정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울한 애는 아닌데 많이 알려진 거는 되게 조용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정말 그런 이미지의 곡이에요. 사람들이 딱 들으셨을 때 아 정말 장재인과 잘 어울린다라고 느끼실 쓸쓸하고 블루지한 곡들 담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를 때도요. 처음엔 제가 부정을 했어요. 아 나는 우울하지 않아. 왜 그렇게 날 알아주시지 했는데 제 노래를 불러보니까 그런 걸 부를 때 제일 편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중들의 눈이 반등하구나 하고 네, 이번에는 그런 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인의 이 곡 한번 들어봐. 네. 지금 느낀 말로는 변할 수 없어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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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a stance. 지금 느낀 말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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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a stance. I just dance, I just dance. 스텝이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더 막 애정이 솟는 곡입니다. 소녀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곡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는 가사로 잘 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편곡을 하면서 처음 도전해보는 구성과 사운드였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네, 안 돼요. 전 두 곡, 두 곡. 반 틀고 반 틀고. 아, 그래요? 믹스 잘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한 곡 할게요. 저는 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도 아직 서툴고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어요. 그래서 아, 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제 저도 저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곡을 쓰고 노래로 표현하면 내가 말보다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음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직업이 돼서 저의 생활수단도 가지고 있고 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돈이 되고 있어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장재인이었고요. 제 새로운 미니앨범 여름밤이 나왔습니다. 다섯 곡 다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개성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이한 목소리가 이제 저의 개성이 되는 것 같고 제 스스로 아직 부족하지만 장점이라 생각하는 거는 제 생각을 직접 곡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 모든 가수가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저의 스타일은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를 하는 것. 그게 저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쓰는 것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부한 말 따위 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정말 모르겠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Oh my 밝은 맘 보게 돼.